뚱뚱한 놈한놈 있었단 말이야. 옛날에 내 친구 중에 그 X라고 똥구멍 빨아먹던 기억이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똥구멍 빨아먹고 그랬어, 얘들아. 뒤에 쪽쪽 빨면은 약간 단맛 나거든. 어우, 그때 당분 섭취 많이 했지. 지금은 집에서 섭취하지만 예전에는 밖에서 섭취를 많이 했었어. 세균관을 조져놨지 뭐. 그 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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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친구 6명이서 그거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가게 클릭은 하는 게 아닙니다. 뭐야? 11,000원짜리 돈가스 하나 팔아가지고 42원을 남겨 먹었다고? 말도 안 돼. 그러면은 제일 돈 결국적으로 많이 나가는 게 배달의 민족 그 약간 울트라콜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지금 그 배너 비용이 7,040원이란 얘기야? 와, 빨 새끼들이네. 야, 얘네 왜 이렇게 수수료 많이 쳐먹어? 아니, 지들이 돈가스를 만들어 반죽을 해, 뭘 해? 자영업자들 힘들어 죽는 소리 나고 그러는데, 안 그래도 고객들 중에서도 미친놈 한명 만나버리면은, 우리 애기가 먹을 건데 국한세 개만 싸주세요. 된장찌개 그거 좀 낭낭하니 한뭐세 그릇만 더 주세요. 이질하잖아. 광고 금액 7,040원까지 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와, 그러면은 업주가 결국 남겨먹는 건 42원밖에 없다는 거 아니야. 와, 진짜 X발 소리 나온다. 야, 진짜 문제다 이거. 자영업자로 살아남기 진짜 힘들다. 제가 닉네임이 테이스티예요. 제가 예전에 노래하는 코트로 닉네임 해놨더니 그 배달하는데 담배꽁초가 오더라고요. 장난이고요. 예. 그래서 닉네임 바꿨어요. 그냥 관종 같아갖고. 예, 배달 오면서 혹시라도 이제 배달기사분이 막침 뱉을까봐, 노래하는 코트 이름 보자마자 큰거난또 황가래 뱉을까봐, 마라탕 같은 거 먹는데 황가래 뱉어져 있으면 먹고 싶겠냐고요. 그래서 닉네임을 제가 바꿔갖고 테이스티라는 닉네임으로 바꿨거든요. 다음 달 배민 VIP가 됩니다. 6월 달 누적 주문이 39회를 했네요. 그리고 매 달마다 저한테 5,000원 정도 주네요. 시켜 먹으라고. 다음 달에도 줄 예정인데 제가 이 혜택 포기하면서까지 배달의 민족 삭제하진 않겠습니다. 예, 고마워요, 배달의 민족. 이거에 반대. 신새끼. 쿠팡이츠가 있긴 한데 쿠팡이츠를 내가 안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3만 원인가 주더라고. 그첫 배달 시킬 때 엄청 싸게 시킬 수 있어갖고 되게 좋았는데, 쿠팡이츠가 뭐가 빡쳤었냐면 그때 그 배달 온 분이 경차로 배달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배달 현황 보면은 GPS상 지금 어디쯤 오고 있다 이런 거다 찍히더만. 그런 시스템 잘 만들어서 굉장히 좋다 이거야. 근데 검증되지 않은 배달 기사를 써갖고 나 그때 그 배달 기사분이랑 싸울 뻔했었거든. 그때 기억나니, 랄프야? 사과했는데 내가,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 늦었어요? 뭐 이랬었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띠꺼워가지고 엄청 싸울 뻔했었어. 제가 안 말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맞아. 내가 문 닫으면서 이제 조그맣게 아 씨발 이랬는데, 뭐 씨발? 이러더라고. 바로 문빵 닫고 문딱 잠궜어요. 문신 있더라고요. 뭐 그랬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쿠팡이츠에 대한 기억이 안 좋아가지고 에이 쓰던 배민이나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배민 쓰는데, 아 너무하네 진짜. 자영업자들 죽으라는 건지 진짜. 하, 문제긴 하다. 2023년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된다. 와, 근데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야. 내가 첫 알바했을 때가 이제 19살이었으니까 그때 1,400원 받고 일했으니까 얼마나 오른 거야. 저는 뭐 거의 노예 아닌가요? 저 18살 때 이제 처음으로 알바를 시작했는데 그때 1,400원 받고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일할 곳이 없어버리면은 안 되니까 그냥 사장이 그 당시에는 최저 시급 받으려고 이러려고 했는데요. 그래? 그럼 됐어. 꺼져. 예? 야, 그 최저 시급 다 주면서 어떻게 이 사람을 쓰냐? 여기 지금 지방이야. 어? 우리 가게 그렇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얼마나 받아야 돼? 그래 뭐저한 1,500원 받고 일할 순 없겠니? 이건 좀 됐어, 꺼져. 그렇게 됐었다니까. 예전엔 진짜 그랬었어요. 사장이 갑이었어. 지금은 근데 막 그런 새끼들 있다면서요. 추노지라고 나서 하루 이틀 일하고 나서 나중에 쫄아가지고 사장한테 전화하면, 아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가셨습니다. 일 그만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지랄 해놓고. 야, 너 이렇게 일안 나오고 그런 건좀 아니지 않니? 아, 됐고요, 돈이나 주세요. 노동청 무세. 응, 신고할게. 이러면은 사장은 어쩔 수 없이 돈 줘야 되는 건 그런 거지 뭐. 알바를 20대 초반 애들 쓰면 절대 안 되는 이유. 요즘 20대 초반 애들이 10대부터 유튜브만 쳐보고 남자애들은 대깨로울 투성이에다가 여자애들은 페미투성이 아주 개판으로 안 좋은 것만 보고, 20살 된 애들인데 얘네들을 뭐하러 뽑습니까? 20대 초반 애들 채용해서 뭐라도 시키면은 입은 삐죽 대빨 튀어나와가지고 표정은 썩어가지고
많이 당한 거야 이 아저씨는. 정말 매장 스트레스 없이 운영하시려면 20대 초반 애들 안 뽑는 게 우선 1순위입니다. 잘생긴 애들 뽑는 게 이득임 기우기우. 일 족같이 해도 그런 애들 뽑는 게 오히려 이득이야? 네, 최근에 PC방을 간 적 있습니다. 불닭볶음면, 난 그런 불닭볶음면 처음 먹어봤어. 거짓말 아니라 어디 진짜 불닭 뭐 라면을 접하지도 못한 정말 제3세계 국가 뭐 약간 그런 진짜 뭐 팔레스타인이라든지 뭐 그런 외국인이 갔다가 처음 끓여보는 그런 사람이 끓인 것보다도 진짜 무슨 이건 시발 어떻게 이게 불닭볶음면이야. 먹긴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나갈 때 내가 너무 화가 나는데도 앞으로 갈 일 없으니까 나갈 때 이제 저기 그 카운터를 이제 쓱 보고 갔어요. 존나 이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불닭볶음면 좀 바쁘다 보면 좀 그렇게 만들 수도 있지, 좀 물러갈 수도 있지, 좀 과자일 수도 있지. 뭐가 문제예요? 또 열심히 막 이렇게 주방에서 일하다가 네 하고 가가지고 막 치우고 뭐하고 뭐 하는 모습이 내가 막 도와주고 싶더라고. 못생기면요? 못생기면 바로 컴플레인 넣었죠. 못생겼다? 그럼 저는 바로 메시지 창으로 아이 씨팔 이렇게 보냈을 거야. 저는 못생기고 뚱뚱했으니까 1400원 받고 노예마냥 일한 거 아니었을까요? 아니 염전노의 단가도 그러지 않을 거야. 신안에서도 그렇게 안 쓸 거야. 아니 어떻게 1400원 받고 일할 수가 있어요? 14시간을. 밥은 어떻게 먹은 줄 알아요? 거기 라이브 카페인데 바퀴벌레 존나 나왔어요. 문 따고 이제 그 저기 열쇠를 줘요. 문 따고 슥 들어가요. 주방으로 가요. 그러면은 입김 나와요. 불 켜고요. 주방에서 이게 뚝배기 같은 거 하나 찾아요. 거기다 물 얹어갖고 물 끓이면서 거기다가 이제 라면 끓여 먹든지 아니면 밥솥 이제 열어보면 이제 막 밥 해놓은 지 3일 돼가지고 막 냄새 나고 그러거든요. 그거 이제 퍼가지고 계란 후라이 4개 해가지고 개돼지 정식 만들어 먹고 그랬어요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먹었던 그 소울푸드가 지금 내가 가끔씩 먹는 개돼지 정식입니다. 잼민이들은 모르는 라떼 감성. 지금 잼민이는 이런 거 이런 이게 뭔지 모른다 이 말이야? 니들이 모르는 게 더 편해. 이때 불편했어. 친구들이랑 뛰어놀다가 넘어지면 돌로 이렇게 풀약이라고 하면서 풀떼기 아무거나 뜯어가지고 그냥 그게 독초인지 그냥 이로운 풀인지도 모르고 돌멩이로 존나 찍어가지고 돌가루랑 이런 것도 다 섞인 것 같아 막 발라주고 막 그랬던 그런 기억. 그리고 개미 똥구멍 빨아먹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에 반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개미 똥구멍 빨아먹고 그랬어 얘들아. 그리고 그 뭐였지? 철쭉이었나? 나팔꽃 있어. 약간 핑크색으로 생겼던 이렇게 그 꽃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 뜯어갖고 뒤에 쪽쪽 빨면은 약간 단맛 나거든. 그래가지고 화단을 내가 한 3개인가 10창 내버렸어. 아마 그 저 동사무소 앞에 있는 그쪽 화단이었는데 뚱뚱한 놈 한 놈 있었단 말이야. 옛날에 내 친구 중에 그 효정이라고 볼만한 같이 방방 뒤지게 뛰다가 방방 뭔지 알지? 봉봉. 예, 목포에선 봉봉이라 그랬어. 그거 타고 이제 그냥 땀 뻘뻘 흘리고 이제 모자 선풍기 모자 쓰고 댕겼었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동사무소 앞에 있는 화단이 있는데 거기 이제 나팔꽃들이 많이 폈더라고. 어우 그때 당분 섭취 많이 했지. 지금은 집에서 섭취하지만 예전에는 밖에서 섭취를 많이 했었어. 그 개미 기어당기면은 왕건이 하나 잡아가지고 한번 빨고 효정이 한번 빨고 나 한번 빨고 그러면서 이렇게 돌려먹고 친구들 중에서 50원씩 모아가지고 200원짜리 그 저기 보석 반지라고 있어. 사탕 큰 거 있거든 왕건이. 그 빨고 해가지고 친구 6명이서 그거 이렇게 하면서 당분 섭취하고 그랬었지 우리 때는. 그때부터 문항에 관심을 가진 거였군요. 병민 당분 자리.